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요청을 받고 제가 좀 사양을 했었는데 주지스님께서 또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이래서 그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왔습니다. 조금 전에 삼기할 때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거룩한 스님이 될까? 참 저는 항상 조심스럽고 내 위치를 이렇게 늘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절에서는 사실 이런 형식을 좀 많이 줄이고 안 합니다. 제가 거룩한 스님이 못 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보모사에 오니까 거룩한 스님이 된 것 같네요. 이게 이 법상에 큰 스님들이 올라가시는데 제가 별로 키도 크지도 않고 큰 스님도 아닌데 저기 올라가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사실은 사양을 또 했습니다. 의자를 하나 편하게 주시오. 법상에 앉든 의자에 앉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방금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 소개도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있는 현재 정암사 주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정암사 주지라고만 소개해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 절에 계신 사무장님이 그 내가 뭘 했는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내가 뭐 해보려고 적어놓은 게 그거를 한 장 딱 남겨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상인데 그렇죠? 그냥 제 이름이 상훈입니다. 상훈. 상훈인데 출가해서 받은 이름이 상훈이니까 왜 날 보고 상훈이라고 했는가? 그거 이름을 지어주신 큰 스님이 저 위에 옛날 금라감 자리 지금 휴지정사 앞에 거기서 스스로 당신을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육신공양을 올린 큰 스님 계셨어요. 그 스님이 계명암에 계셨었는데 그 스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상서로운상자 구름문자. 그래서 왜 나한테 이 상서로운 구름이라고 지어주셨나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곰곰 생각해보니까 네가 머리가 고충이 됐으니까 이름값을 좀 해라. 이름값을 해라고 아마 상서로운 구름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이름 받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상서롭지 못하더라도 사람 구실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지요? 네. 참 날씨가 더워서 그래도 여기는 좀 시원하네. 진해 정암사는 더워가지고 법당이 이렇게 크니까 이제 시원한데 우리 절은 좁은 데다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찜통입니다. 찜통.
부처님 제자 중에 22대 마누라 존자께서 23대 항룡 존자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대목은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항룡 존자가 이렇게 어디 행차를 하시면 학이죠. 예, 학이 수도 없이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누라 존자한테 가서 큰 스님 저를 어찌해서 이 학들이 이렇게 많이 구름같이 모여서 쫓아다니느냐고 이 학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없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심수만경전이요 전처실능이라 수료인득성하면 무희영무라 하고 개성을 읊으시니까 그 학들이 도련이 싹 자취를 감췄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수만경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기 가자고 친구가 얘기하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심이 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하루 여러분들 다 각자 경계가 달라요. 그죠? 누구 인연이 돼서 왔고 또 이 도량의 인연이 돼서 왔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연이 있듯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만 가지 경계가 있어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욕심 많아가지고 조금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또 추워서 죽겠다. 이게 만 가지 경계예요. 그런데 그 근본을 돌아가 보면 죽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추우면 추운 게 좋은 거지. 더우면 더운 게 좋은 거고. 더워야 농사가 잘 돼서 내가 먹을 쌀이 생기고 추워야 농사가 또 그 이듬해 잘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전부 자기 근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고 좋으니 싫으니 이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전처실룡이라 그 경계에는 진리가 있어요. 거룩한 진리, 그죠?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달으면 더우면 더워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이런 경계에 끄달리다 보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근본을 쫓아가 보면 거룩한 그 진리 삼매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무희영무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예요. 그 도리를 알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덥다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춥다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 하나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동안 법문 참 많이 들었죠? 아마 법무사에 쭉 다니시면서도 큰 스님 법문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조금 기분 상해서 또 어디 삐져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뭐 큰 스님 법문이라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유수 사찰 많고 뭐 관음도량이니 지장도량이니 해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허송 세월도 보내고 그렇죠? 거의 큰 스님 법문 여기저기 가서 많이 듣고 요즘에는 또 BBS 방송에서 또 법문하고 BTN에서도 법문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마 안한존자 수준급 될 거예요. 그죠? 안한존자.
근데 옛날에 부처님 제자 중에 초대 제자가 1대 제자가 누구예요? 가섭존자죠. 2대가 누구예요? 아난존자예요. 아난타존자라고도 하고 아난존자라고도 하는데 어느 날 두 분이 만행을 하는데 여기 지나가다가 오늘 절 앞을 지나가는데 비구니절을 가게 됐어요. 그 비구니절에서 아이고 부처님 제자 중에 상수 제자 가섭존자가 오셨고 아난존자가 오셨는데 아이고 우리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라니까 가섭존자가 이 법상에 올라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서 머리가 좋은지 부처님 말씀을 머릿속에서 달달달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섭존자는 가섭존자들은 자존심이 있죠. 저 아난에 올라가서 떠들면 가섭은 또 죽이 되는 거야. 걔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걔 아난존자는 아유 형님께서 올라가셔야죠. 가섭존자 올라가서 법문하시오. 그래 가섭존자가 남 죽이는 아깝고 그죠?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데 아이 비구니가 아 스님 그건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누구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그 얘기하고 나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방장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파도 법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파도 법문 심오한 법문이신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들으러 앉아있는 그 방장생 법문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조기가 바빠. 아 오늘 또 방장생 법문 파도 법문이야. 예? 하... 그래 가섭존자가 기분이 지금 상했죠. 예, 반침사 얘기라고 반을 예,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을 쓰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가성은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섭존자가 비구니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이제 내려왔어. 나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망신당하고 내려가려는가 그게 두려워서 저는 사실 대중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데 못 올라가요. 이제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도 정상적인 음성으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고 그래. 가섭존자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평생을 두고 아난존자 이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신당했다. 그 아난존자 오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스님이 망신당했다고. 이놈아 너 때문에 비구니 만들었잖아. 비구니를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네놈이 비구니 만들어가지고 내가 비구니한테 망신당했다고. 그렇게 평생을 아난존자를 미워하셨답니다. 전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동안 여기저기서 막 하는 법문을 들으셔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요즘에 주말 연속국에 나오는 연속국 제목처럼 그래 그런 거야. 뭐 이 스님도 그 말 하겠지 저 스님도 그 말 하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 8만 대장경 8만 4천 법문이 사실 참 방대하죠. 양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교 신자들 여러분 참 어려워요. 불교 신자라고 밖에서 누가 물으면 불교는 이런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8만 4천 법문을 다 머릿속에 외워야 불교는 이런 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중에 한 대목이라도
내 삶을 의지하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좌표가 설정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단체가 5만 6천 개예요. 불교 단체는 몇 개냐? 1만 3천 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를 보면 그 많은 단체들 속에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 많죠. 근데 불교 신자만큼은 양이 적어요. 아주 근소하죠. 근데 그분들은 성경책을 딱 한 권 들면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러면 금방 얘기합니다. 그렇게 쉬운데 우리 불자들은 8만 4천 법문을 다 외워야 불자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니까 이 불자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종교가 인류에게 필요로 한 요구는 이제 많이 변형이 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층불교, 표층종교가 아니고 껍데기 종교가 아니고 심층종교가 앞으로 돼야 된다.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식이 있는 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쟁이 원주민들은 전부가 영국의 청교도혁명, 청교도 그 가르침으로 해서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한국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태국 불교, 중국 불교 이래가지고 조금씩 들어와서 뭘 가르치냐? 표층 이 껍데기 불교를 하면서 이제 일본식 불교, 중국식 불교, 한국식 불교 대상은 교민입니다. 근데 미국 원주민을 상대로 한 포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 달라이라마 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달라이라마 존자를 모델로 생각을 해요. 롤 모델로. 달라이라마 존자를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지금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층 껍데기 불교가 아니고 내용 있는 심층 불교가 되어야 된다. 그 심층 불교를 우리가 살펴서 들어가면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가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대승권이죠. 그렇다고 보면 소승불교를 외면할 수도 없고 대승불교 차원에서 소승을 외면할 수도 없고 소승 차원에서 대승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게 21세기 이 시대의 인류가 요구하는 종교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여러분들 여기 오늘 왜 왔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왜 왔는지 한번 왜 왔어요? 기도하러 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장보살님이고 관보살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지장보살이고 관보살이에요. 저는 지장보살님이 어디 계시나, 관음보살님이 어디 계시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관음상과 지장상은 정말 어디 계신 존재인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실존물은 서강의 부처님은 실존물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대답 못해요. 금년이 2560년 불기 연호가 2560년인데 이 기록이라는 게 이 세계적으로 다 과거 오래전의 그 사실은 기록이 없어요. 예수 탄생한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거의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셨던 그 연호도 확실한 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오랜 세월 지난 뒤에 경전을 만들고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는 안한존자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경전을 만들어서 유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지금 84,000 법문 84,000대장경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존물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신 아주 훌륭하신 사회적 지도자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보다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더 우리 가슴에 가까이 있고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존물처럼 예, 언제든지 내가 모시려고 하면은 오실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지장보살님, 그런 생각 다 있죠?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기도해?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지혜와 복덕을 두 가지를 다 갖췄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우리가 한글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했는데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한문으로 옛날부터 했던 게 귀불 양족존입니다. 그럼 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양족존 한 분이다 이거야.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춰서 존귀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아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룩한 분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족존이에요. 두 가지를 갖췄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지혜와 복덕이다. 여러분 내가 어려웠을 때 좀 돈도 두둑하게 가지고 있는 부잣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하고 가서 빌어야 뭐 좀 한 푼이라도 예,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지.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빌면 그 밥 한 그릇 얻어먹겠어요? 그렇듯이 부처님은 완벽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복덕을 갖췄고 정신적으로 말하면 지혜를 갖췄고 근데 말이 지혜지 지혜만이 아니라 지혜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장보살님이 성불을 다음 세로로 미루고 지옥고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고 원력을 세웠죠. 그죠? 그런 원력을 세웠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볼 수가 없어. 여기 지장보살님 계세요? 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장보살 같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도 지장보살이지만 여기 계신 분도 살아있는 지장보살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1%도 틀린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면 박수치는 거 안 해도 돼. 박수치지 마세요.
잘, 아니, 박수 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치지 마세요. 이 사람 사는 게 참 다양하죠. 저 생각도 다 다르고 아주 다양합니다. 참 요즘 같으면 이 삼복더위에 이 산다는 그 자체가 참 괴롭죠. 이 산다는 자체가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듣고 또 듣고 아난전자가 부처님 말씀을 평생 다 듣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듣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 안 돼요. 그 듣는 것만으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장보살님, 내가 지장보살님이라면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도 의식도 일체의 삶도 인간의 근기는 반복된 복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스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무리 기도인형을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 기동량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부처님 칭견하고 왔는데 지장보살님 기도도 하고 칭견하고 왔고 관음보살도 칭견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법문도 듣고 왔는데 집에 가서 뭘 실천할 것인가. 그 인간은 처음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렇게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이제 나이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100세 될 때까지 뭘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서 배워서 복습해가지고 뭐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해서 내 영혼을 또 육체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폭염 속에서도 백종우란논절을 기해서 지장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목련존자께서 왜 7월 15일 날 이와 같이 이제 우란분절이라고 해가지고 백중이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가. 이게 조금 변형이 됐어요. 목련존자가 육신토를 통해서 어머니가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하고 보니까 이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부처님께 여쭤요. 부처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신데 어찌해야 제도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대에 걸친 부모님과 살아있는 부모님, 조상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7월 15일 해제되는 날 안과가 해제되는 날 공양을 올리거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 스님들이 수행을 안간을 통해서 마지막 날 뭘 하냐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3개월 동안 정진을 하고 나서 회향하는 날 반드시 자자를 해야 됩니다. 자자를. 자자라는 말은 대중 앞에서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의심을 갖고 오해를 하고 한 일들이 없는가, 이것을 대중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7월 백중을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딱 있어요. 이게 이제 그것이 없으면 기도 성취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된 참회를 해야 돼요. 기도 성취는 참회 없는 성취가 없습니다. 이 문턱을 올라가가지고 삶이 다르고 이 문턱 안에의 삶이 다르다 보면 기도 성취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취했다고 해서 저기 나가가지고 딴 생각하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쳤으면 나가서도 그것을 보고 듣고 깨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살아야 보람도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을 때 생각하고 저기 나갔을 때 생각이 다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막 악담하고 욕을 하고 막 싸우다가 여기 오면은 뭐 부처님 가피 받으려고 여기 와가지고 집에 가면 또 싸워. 원수 같은 인간, 무어 같은 인간. 그 원수 같은 인간하고 왜 같이 살아? 왜 한 입을 덮고 살아?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이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까? 통역관이 필요합니까? 제가 저는 선방에 가가지고 딱 한 채를 살았어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주어진 인연들이 좀 없어가지고 뭐 본사에서 소임 산다, 또 말사 주지 산다, 또 총무원에 가가지고 뭐 한 10여 년을 총무원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 선방에 가서 살 시간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수행이 좀 덜 된 사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있는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늘 여러분들 화장하려면 매일 거울 보듯이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늘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머리 깎은 보람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들은 얘기이지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다 이거 부처님 경전에 나오고 조사 스님들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 개성에 다 있어요. 중국의 임재종의 임재선사가 하신 말씀인데 경전 속에 보면 입척해진 아니 그렇죠? 이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안 나오네. 예? 예? 수처작주 입척해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들은 얘기예요. 그죠? 많이 들었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아 주인이다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법당이니까 부처님도 계시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계신데 나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내가 주인이니까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열도 이 집착 때문에 이 팔고 때문에 집착이라는 게 있으니까 팔고가 생기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꾸 그런 반복된 삶을 사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천수경을 했죠? 천수경을 보면 재무자성 중심기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참회진원도 하고 진참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실된 참회를 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아 오늘 집에서 날도 더우니까 짜증스러워가지고 집도 좁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 보고 남편이 돈 많이 안 벌어다 주니까 집이 좁아가지고 덥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원망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를 오면 또 언제 그랬나 하고 그저 그냥 무릎이 닳도록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면서 뭐를 해요. 남편 돈 잘 벌어가지고 우리 집 좀 30평이 아니라 60평짜리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번호사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들 참 많죠. 그런 생각에 머무르면 그 사람이 지장보살이 될 수 있을까?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을까? 집에 가면 또 구박받아. 이제 집에 가서 그런 탈을 하지 말고 미소를 짓고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원력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생에서 죽음까지 일생 동안 1초, 1분 그거 지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1초, 1분을 지워버리면 내 인생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죠? 1초, 1분이 그대 10살 때 1초, 1분이 사라져버리면 그때 죽어버린 거야. 60, 70, 80까지 살아오는 데는 1분 1초도 지울 수 없는 내 삶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 하루하루의 연장이 우리 삶이라면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진실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정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자연히 생깁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비유를 들면 저 산의 정상 상봉에 올라가 보세요. 상봉에 올라가 보면 사방팔방을 내가 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경지에 있습니다. 근데 게을러가지고 거기 못 올라가고 여기 중간쯤 가다가 포기를 하고 이러면 사방팔방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단면만 보고 이 우주가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박수 쳐봐요. 제가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스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상원수자, 나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 말을 전화해야 되고 하실 때 그분의 생각이 어떤가 내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럼 쉬운 말로, 그래도 평소에 가깝게 지냈으니까 너 난 빨리 병문안 좀 와.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요? 맞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병문안을 가면서, 아, 이 스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지루하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쳐보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래요. 그럼 제가 한 말 다 했다고 내려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도 본사에 와서 만나기 어려운 이 보살님들을 만났는데, 신도님들을 만났는데 그저 그냥 뭐 이 주절주절 해서라도 뭐 한 시간을 메꿔야 되고, 예?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한 10분 남았어요. 예? 그 스님한테 이제 가면서 내가, 아,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것도 폐암에 걸려서. 그래 이제 부지런히 갔죠. 가가지고 보니까 암 치료를 한다고, 항암 치료를 한다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뭐 우리 머리 뭐 깎으면 다 빠진 거죠. 뭐 머리카락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왜 삭발하면 뭐. 근데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까지 걱정을 하면 될까요? 아휴,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스님 어떻게 해?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어른이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가가지고 가신 분은 어떡하니? 그러죠? 그렇다고 가가지고 표정 관리 못하고 히히히히히 하는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 6개월 암이 걸려서 6개월 사신다고 하는데, 스님 저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전혀 모릅니다. 엊그제 해운대에서 외제차를 몰고 폭주하다가 막 2차 받고 접차 받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모자를 뒤로 박아가지고 죽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게 또 인생이에요. 근데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세계에서 1위입니다. OECD 국가에 비해 1위에요, 1위. 양극화 현상이 또 최고예요.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몇 조 원씩 가지고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각박하죠. 근데 그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저쪽 사람들은 극복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저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일주일이 남았는지, 한 달이 남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6개월이나 남았다니까, 여기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아서 아까워가지고, 반이나 남았어요. 예, 반. 내가 한 모금 마셔도 반이 더 남았어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여기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자기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아무도 없어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예,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보고 6개월 동안 인생 정리를 잘 하시면 의미 있는 삶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 갈지 모레 갈지도 모르면서 10년, 20년, 지금 100세 시대라고 100세를 바라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서 얻어지는 게 뭐겠어요? 늙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벽에다가 똥 칠하고 오줌 싸고 시범하는 사람도 없어요. 같이 늙어가는데 100세 먹은 어른이 자식이 몇 살이야? 20살 정도는 자식이 있나요? 70, 80대요.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시범해요? 그럼 그 자식은 또 40, 50 된 사람한테 어떻게 또 봉양을 받아? 안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예,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5천만 중에 반은 종교를 믿습니다. 반은 종교를 안 믿어요. 왜? 가진 것도 있고 뭐 힘도 있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신심이 없어,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 가운데서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뭔교 해서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교에 와보니까 불교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맞습니다. 심지어는 매거다 장군을 모시고 있는 신, 에, 그런 사람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신인 신 박정희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급할 때만 쫓아가서 전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많죠.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수승하고 선택을 정말 잘한 분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고 관음보살이고 근데 진참회를 통해서 하세요. 아 제가 이 뭐 오늘 예, 예,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5분 주는 거예요? 5분 줍니까? 예. 어, 기다리는 분이 또 있어. 에, 욕지 전생사면 금생수자시오. 욕지 내생사면 금생작자시라.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전생의 일을 알려고 하면 금생에 받는 거 보면 알아. 내생의 일을 알려면 금생에 짓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많이 지으세요. 그러면 그게 즉 기도 성취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할 말 참 많은데 3분 남았어. 언출여전이니 불가경발이라 이립이니 하면 유력난발이라. 말을 한다고 말을 입으로 내뱉으면 예? 말을 내뱉으면 이거는 뭐냐 화살과 같아서 알겠어요? 화살과 같아서 함부로 경망스럽게 가볍게 말을 내뱉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다고 까불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립이니라 사람 귀에 한번 박히면 유력난발이니 힘이 있어도 빼낼 수가 없어요. 화살은 빼낼 수 있지만 내가 뱉은 말을 들은 사람 귀에 거기에서 내가 한 말을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1분 남았어요. 성철 스님께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원 의신 선사가 이걸 3단계로 얘기를 하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도에 한 발짝 들여놓고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근데 조금 공부해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진짜 공부 다 해서 한 생각 열리니까 아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종전이 되셔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고 딱 입을 닫으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야. 전부가 의심 꽉 차가지고 아, 성철 스님 말씀 그게 무슨 말이야? 막 묻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근데 성철 스님께서 이 붓글씨로 이렇게 글을 써주신 게 딱 두 편이 두 개가 있대요. 평생 글을 안 쓰셨는데 그 글 내용이 뭐냐면 불기자심이에요. 불기자심. 이 불기자심이란 말이 뭐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내가 참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자기는 알아. 기도를 오늘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 여기서 했는데 저기 나가면 아닌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 자기는 알아. 그 성철 스님께서 불기자심. 제가 어느 날 그걸 보고 그래 내가 나도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성철 큰 스님께서 이걸 써놓으셨지?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불기자심하라. 상견 자기과 하되 물견 자기과 타인과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보고 항상 자기 허물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이유 남의 허물을 보면서 지 허물을 모르고 그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 말 똑같지요? 1분 남았어? 예 끝났습니다. 예, 제 말씀은 마치는데 그래도 12시 1분이 되면 1분 지나지만 12시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중국의 조과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도림선사라고도 하고 조과선사라고. 조과라는 것은 새가 둘이 안에 나무에 둘이를 짓잖아요. 그 새는 둘이에서 자고, 그렇죠? 둘이의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이 도림선사가 나무에 올라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조과선사입니다. 그 조과선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 이것도 다 아는 거야. 알지만 상기해서 지키세요. 재앙막작 중선봉행하라. 자정기 시지불교라. 이 말을 누구 때문에 했느냐? 중국에 제사를 하고 벼슬을 하는 백락천이라고 하는,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림선사가 이 장안에 도림이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해서 조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불교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그날도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도림선사가 백락천이가 오는 거를 탁 알고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같이 한자리를 합니다. 장안에 도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스님 불교를 한마디로 일러보십시오. 그러거든. 그러니까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지불교라.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해라. 선을 받들어서 행하라. 그 스스로 마음을 뜻을 잘 깨끗하게 만들어 가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러분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백락천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얘기인데, 세 살 먹은 어린애기도 아는데, 그게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고 아주 일축해버려요. 그게 도림선사가 다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법무사에 이 신도로 인연이 돼가지고, 참, 많은 스님들, 법문도 듣고, 많은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동참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가피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도가 되지 말고, 법무사 원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스님들, 훌륭한 스님들 많이 계시니까, 훌륭한 스님들 외워 잘 하시고, 스님들이 걱정하는 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